이 영상은 코코, 쿠마쿠마, 이현수, 기범코, 이상석, 코코, 이진수, 이진수, 준일배, 이상석 님의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거짓거리고 와가. 행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포도굴라이프의 박형국입니다. 요 남해 쪽에 비진도라고 뭐 오랜만에 한번 가갖고 동혁이랑 2박 3일 여행 좀 하려고. 저는 지금 통영 여객터미널에 나와 있거든요. 2시 반 배 타고 비진도 들어갈 생각으로 1시까지 동혁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김동혁 이 자식 이게 사람 자식인가 싶은 게, 1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1시에 처일났다고 지금 전화 와가지고 저 혼자서 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김동혁 오면 빠말땡 한 대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이번 기차역으로 나오셔서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때리려 한 차례.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한번 여기 신분증 제출해 주세요. 1분 기차역으로 가세요. 네. 후. 잘은 잘 못엔. 아, 진짜 내 피곤해 가지고 너무 열심히 간다고. 오. 어디고? 미진도. 한솔이다. 아, 저건. 한솔이면은 예전에 이랑 그 썸 타던 그 친구네. 아니 미친놈아, 니 뭐 했는데 어제?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였지. 어디 일했다고? 일했지. 어제 니 게임 안에 있던데. 게임 잠깐 했다 잠깐. 올라가야 하나? 올라가자. 내 한국에서 배 타고 어디 섬에 여행 간 거 처음인 것 같다. 그림 좀 나오나? 근데 니 안 잘랐네 머리. 왜? 아직 안 잘랐네. 어. 기니까 있다 이가 은근히 정의가 가갖고 있다 이가. 정의 들어갖고 자르기가 아깝다. 저거 또 오늘 몇 번을 말해도 며칠이 갔더니. 저 머리 던기는 이제 몇 번 말이야. 아, 머리. 여자 내려와. 잠깐. 너 자꾸 쳐다봐. 방금 이쪽으로 봤지? 아닌데. 늘 수도 있어. 야, 대단해. 아, 컨셉 하나만. 저 빨간 등대. 저 빨간 등대가 그 살짝 그거다. 도착. 랜드마크가. 좀 살짝 그런가. 나왔어. 이거 미진도. 어? 커피는 있나? 있다. 있나? 아, 왜 챙겨왔나? 아니? 미카 안 챙겨왔나? 응. 내 향이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구가. 잠깐. 야씨 얘기를 알려주나. 아 난 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대고. 어? 아 저분 내향으로 외향으로 가시네. 아 씨. 내향으로 가시네. 외향으로 가자. 아? 아 여기 숙소를 잡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만납시다. 외항 가세요, 외항. 아. 아. 야. 외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들었지? 저 이따 만나시다니까 그게 끊기시나? 아니.
저희가 찾은 이곳은 부드러운 모래의 얕은 수심, 그리고 수온까지 알맞아 여름철 휴양지로 최적지인 비진도. 뿐만 아니라 어획량도 풍부하고 자연 풍광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아무튼 아령처럼 생긴 이 비진도에는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리따운 여성분은 외양마을로, 그리고 저희는 이곳 내양마을에 발을 디뎠습니다. 조금 섭섭했습니다. 1박 2일 왔다 갔는가 봐. 아 맞다, 그런 거 같더라. 그래 1박 13년에 갔다 왔네. 아 좀 원하는 곳이다. 분위기가 개왔네. 여기가 마을회관이었구나 아까 본 게. 오늘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예?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기 경로당. 경로당. 아 경로당. 한자를 뭐 읽을 수가 있어. 야 뭐 하는데? GPS가 자리를 못 잡네. 전화는 다 안 터지. 전화 안 터지. 전화 터진다. 니 뭐 했는데 네이버 지적했나? 아이씨. 아 근데 어떻게 만나지? 만날 그게 안 되는데. 운명이라면 다 만나게 돼 있다. 아 여기다 바로. 그래 여길이라니까. 여기 카페 있고. 비진도길 23이다 얘가. 우리 29. 요 옆에 있네 바로. 요 아. 그 안에 집이 살아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맞다 사진으로 봤다 이거.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정 다녀서 오늘 오픈을 하는 중이다. 아 예. 전화했던 네, 사모님이시구나. 예, 예. 들어갈까요? 네. 아 좋네. 바람하네. 내일 일하면 바로. 오 뷰 그래. 이게 뷰지. 이게 오션뷰 아니야? 오션뷰. 화장실이 여기 있네요. 거기 화장실 이제 좀 따로. 아. 아. 지금은 손님이 저희가 다네요? 아니 오늘 여자 한 분 지금 저쪽에서 넘어 구경하고 넘어올 거예요. 아 저쪽 방에 한 분. 그분 알고? 그럴 수도 있다. 저기다가 넘어온다.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외향에서 그 구경하고 넘어온다. 아 대박이네. 그 사장님 아니 왜 외항까지 여기서 걸어갈 수 있죠? 걸어가요. 걸어가고 걸어가면 한 몇 분 걸려요? 20분이면 걸어가면 20분? 네. 아 지금 걸어가면 그거 예뻐 가보세요. 아 걸어가도 저 지금 잘하시죠. 사장님 와 양 끝. 조용하네. 느낌 있네. 아 교회도 있네. 그래도 요런데 얼마나 오? 이런데 지금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일본 여행 갔다 와서 뭐 이런 한적한 데는 처음인 거지. 지금 그런가 진짜.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보통은 트레킹만 하고 복기를 하는 섬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은 보통 여행자들이 2박을 하는 건 좀 드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트레킹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쉬어가면서 이 비진도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꼬질꼬질합니까? 지금 쉬지도 않고. 뭐 했는데? 뭘 해? 뭐 했는데? 양심 안 하고. 양심하고 눈곱만 떼고 와가지고. 뗀 거 맞나? 잠깐만. 아 여기 노을 있을 때 참 이쁘겠다. 좋다. 맞지? 노을 있을 때. 거의 뭐 뒤짐지고 아주 제대로 거의 그 느낌이네 이거. 거의 자연인 느낌이네. 피디님 오랜만입니다. 예예예. 아이고 예, 예. 제 출신은 어디에? 제 출신이 지금 저 서당에 갔습니다. 아 서당에. 예예. 예. 아 제 출신이 아직 글을 또 못 깨우쳐가지고 못 사이가 못 서. 뉴질랜드 계시다가 왜 갑자기 한국의 비진도에? 아 이거 뉴질랜드 날이 더워갖고 저 뭐고 잠깐 나가갖고 물가 나가갖고 수영하다가 요 왔습니다. 아 수영으로 뉴질랜드에서 이까지. 예예예. 그럼 뭐 맨발차 헤엄치다 보니까 뭐 비진도대요. 어 다 왔네. 다 왔다. 이게 다 온 거잖아. 저것도 저게 끝인가? 저기 끝이라니까? 이제는 다 그냥 산인 거다, 저기는.
저쪽에 저 정상에 미인전망대 있고 뭐 그런 데라. 야, 응? 그 혼자 있다 이거. 응. 야, 오늘 전망대 올라가겠다. 아, 보자 일단. 그러니까 맞지. 응. 이 내 생각엔 블루 같은 거 내가 보고 왔을까 아이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추천해 줄 것 같다 사람들이. 외양, 내양에 내리지 마시고 외양에 들려서 구경하시고 이거 이 길 힘들다고 얘기해 놨을 것 같다. 없냐? 여기 어디? 좀 찾아봐라 씨. 카메라 좀 당겨 봐봐. 힘 별로 안 된다 이거. 누워서 수영 많이 하겠네. 여기서 여기가 거의 해변 같은 느낌이지. 여기가 그냥 외양 마을인 거다 이제. 여기가 더 큰가? 더 큰가? 마을이. 전망대는 어딘데? 전망대는 저기 있다니까 저 산 위에. 외양 쪽에도 숙소하고 이런 거 있나? 좀. 그럼 그럼. 있지. 외양에 많이 가겠네. 외양보다. 네, 여행자들은 외양 많이 간다. 외양이 숙소가 더 있지. 해수욕장도 바로 앞이고 트레킹 코스도 가까우니까 여행객들 대부분은 보통 외양 마을에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뭐 지지도 않고 그렇게 얌전하냐? 어이구 순해. 짓지도 않고 좋아하네. 야, 이런 데서는 풀어놔도 안 되나? 섬인데 만지줄까? 아야 잘하네. 오 진짜? 이방인한테 안 만지고 현지인한테. 어? 어? 여기 뭐 없겠다. 어 진짜 해변강 잘 걸어볼까? 어? 새 들어갔다 새. 새 바다 안으로 빡 들어가더라. 새? 새. 또 새가. 외양마을에 내렸던 그녀와 마주치기 위해 해수욕장을 지나 반대편 섬으로 가는 중입니다. 여기가... 저 앞에 보이는 산에 올라갔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뭐 빼박입니다. 빼박. 빼투더박. 여기가 선착장이네. 내리는 데가. 이런 데서 2박 3일 동안 공역이랑만 붙어있긴 정말 싫거든요. 나의 그녀가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산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